용건TV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신의 길을 가고 있는 21년 차 만신 태아신당 별상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네요.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가도 큰 살림을 살아서 웬만한 살림에 별로 겁을 안 내. 우리 실아버지가 한 말 있어. 된시집살을 살아야지 겁이 없다. 나는 그 시집살을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을 정도로. 진짜 국당 가서 국하다 내려오면 맨날 이제 잔소리 듣고 2시간 동안 막 벌 쓰고 내려오고 극단 갔다가 내려오면 버선이 하나라도 남는 게 없었어. 그 정도로 진짜 힘들게 식사를 살고 맨날 잔소리 듣고 혼나고. 용납에 대해서 인색하게 됐어요. 빵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100점도 안 되는.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또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애들을 케어하고 매시간 똑같은 시간을 케어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바쁠 때는 한 달에 20일을 밖에 나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커가는 거 이쁜 모습 귀여운 모습 항상 지켜봐 줄 수 없는 게 미안하기보다는 좀 애들한테 안쓰럽지. 투정도 엄마한테 부려야 되고 또 엄마가 이것을 유토족 좀 아이들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 미안하게만 생각하고 안쓰럽게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내 직업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그거 받아들이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나한테는 우리 애들이 고마운 아이들이야. 태어나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정말 티끌 없이 해맑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아이들. 정말 고맙죠. 얘 또 뭐 없어? 맛있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네 나이에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어. 다 지르고 지르고 싶은데 내 안에서 법률하는 언니 이렇게 옷을 입고 분위기를 잘 파세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상승된다니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실력님들. 그리고 가족.
아니야, 가족이 두 번째 아니야. 나야.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있으면서 가족도 있고, 내가 있으면서 가족과 웃을 수도 있고, 나의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 그 가족은 나의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신의 가족도 포함.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 항상 사람은 기본, 분수, 기본을 알아야 돼. 우리와 같은 장군님들, 본 같은 신령 할아버지들, 이래서 애기 시대 따라서 써서 우리 단골 애들 천인 단골, 만인 단골, 인형 짓고 신년 짓고 들어서는 우리 단골 애들 아니들. 갔다 올게 언니야. 더워 더워. 그건 뭔가요? 나 햇볕 알레르기 진짜 심하거든. 아... 그래서 어? 나 기도. 울산 와보니까 어때요? 울산이요? 나쁘지 않지 않아? 네. 울산의 장점이 뭔가요? 울산 장점? 모르겠어. 장점을 굳이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한테 잘 맞다는 거. 나한테는 잘 맞아. 울산은 차가 그렇게 안 막혀. 차가. 그럼 예약하면은 어쨌죠? 일단 지금 예약하게 되면 최소 못해도 3주 이상은 걸려요. 한 달로 생각해. 본인들이 원하는 뭐 요일이라든지 주말 뭐 이런 거 잡으려 그러면은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일에도 가능하다면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21살 때 신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신 애기고 받았고 이제 신당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눈 뜨면 상담해야 되고 또 눈 감을 때는 이제 기도로 마무리해서 눈 감는 거야. 그렇게 놀던 아이가 이제 신을 받아서 뭐 신령님들한테 자중을 하고 거기만 매달려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면 현타가 오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지? 난 여기 어디? 난 누구? 아,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 그 나가질 않고 신령님들한테 이렇게 매달렸던 게 정말 더 잘했던 것 같아. 그때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끊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막상 내가 흔들려서 인간과의 삶과 신과의 삶에 이게 분간을 못하고 중심을 못 잡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난 신령님한테 큰 소리를 쳐 한 번씩. 힘들 때는 나 내 꽃다운 나이 신령님들 다 바쳤으니까 신령님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막 악다군들 쓰지. 애기들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나는 그때 애기 때는 무조건 납작 엎드렸어. 원망도 했지만 근데 다 이겨내고 이명종도 어느 정도 보셔서 돌아보셔서.
신의 원당은 전신의 신의 원당이시다. 나는 전신의 신에게 다시 울산 도단에 들어서서 초열살의 나는 상남 아들에게 그래도 시영자손입니다. 시영자손남의 수명자수 생겨나주시고 안타주십니다. 우리 두 부부의 외계를 입혈살을 막아주시고 하는 일에 실속계통 도와주시고 23살의 나는 상남 아들의 기주예요. 이 가정에 그래도 보시고 걱정을 도와주시고 23살, 18살 나는 힘들다 합니다. 마음 안정 좀 시켜주시고요. 갑자기 우리 김 간마을에는 김씨나 대주 우리 대주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와서 누구라도 걱정 대서양을 들어가고 별도 추돌에 풍랑을 맞아나지 않고 뱃길에도 실수 없게끔 도와주시고 이게 몇 개예요? 뭐? 50개. 50개. 땡볕에. 이 땡볕에 이 열기까지. 겨울에는 더 죽어. 여름에는 우산이라도 키고 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그다지 힘들다? 여기에 이 만신의 길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힘들다까지는 없는데 엄마도 되어야 되고 딸도 되어야 되고 또 며느리도 돼야 되고 이제 부인도 되어야 되고 또 만신도 해야 되고 또 신엄마도 돼야 되고 신딸도 되어야 되고 또 신동기도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캐릭터리 많으시네요. 거기에 맞게끔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을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 나 전은주라는 사람, 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거를 조금 낮추고 그 역할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게 때로는 조금 힘들긴 해. 힘들면서도 되게 즐겁다? 이게 참 오묘하거든. 나는 한 번씩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해. 지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힘든 고비가 오거든. 이 순간도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뚱뚱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또 하고 나잖아? 와, 그래, 너 진짜 잘했어. 너 정말 잘해. 어떻게 너 이걸 이겨낼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참 뭐냐면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다른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기게 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스트레스는 받아.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겨울 때는 잘 몰라. 옷을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름 때 되면 짧은 옷을 입다 보니까 상담하다가 손님들이 내 팔을 보고 내 얼굴 한 번씩 보고 팔을 보고 얼굴 한 번씩 봐. 그러면 왜 그러냐면 팔에 칼자국이랑 막 피멍이 막 들어있어. 막 구슬 연달아서 3개, 4개 막 이렇게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잣두를 타고 구멍을 그렇게 풀잖아.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게 시선이 느껴지잖아. 그러면 나 자해한 거 아니야. 나 굿하고 와서 그래. 그러면 그걸 몰라. 굿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나는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네. 사람들 있잖아. 내가 앉아서 점만 보는 줄 알아. 어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신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선생님 굿도 해요? 이래 나한테. 여러분 나 굿해요. 이래 봬도 21년 차라서 웬만한 만신들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답니다. 나오지 마. 아니야, 좋아.
좋아해요. 아, 좋아요? 짧게 처리했죠? 좋아해요. 아, 이래가지고 한숨 자고 싶다. 안티가 여기 있었구나. 어? 아, 가까운 곳에 있었네. 그렇지. 항상 적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구름도 괜찮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없나? 스텝이에요.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세요? 너무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고 네, 진실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신도로 알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뭐 되게 도움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친한 동생,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네네. 선생님께는 어떻게 아무래도 SNS상에서 제가 사업하는 거라든지 이제 평소에 일하는 거, 자기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상 장군이 자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걸 보고 만신에 대한 이 나의 이 뭐라 그러지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하나? 오히려 훨씬 더 제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존경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전문가는 다르다 생각하고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저도 별상 장군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야? 어? 왜 인형들 있잖아 왜? 네. 엘리제 인형. 안녕하세요. 태아신당 별상장군입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지금 시대가 시기도 그렇고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나라 시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지금 힘든 시기를 맞닥뜨려서 힘들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고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힘든 것이 내가 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의 큰 산을 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용군 구독자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강한 부분을 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끌어내봐요. 한번 끌어내서 정말로 끌어내서 고난의 힘든 역경을 나 자신을 한번 이겨보자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나 자신 이겨먹는 거랑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내 자신을 이겨먹는 게 힘들 뿐이지 이겨지더라고요. 이겨집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약간 1타 검사 같으신데. 나 잘한 것 같지? 나 김창호 나 그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나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난 어떻게 이런 걸 잘하는지 모르겠어. 학원 강사 같은데요? 나는 그래서 젊은 애들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젊은 애들이 이게 감성이 멘탈이 되게 무너져 있는 애들이 많아. 저도 힘이 나는데요? 힘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젊은 애들 오면 좀 뭘 하기도 많이 뭘 하고 그러면서 용기도 좀 주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